피난하다가 헤어졌습니다. 6770번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네. 제주 KBS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섯 네. 시간 오면 어떻게 해요? 좀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진다. 안 됐을까요, 아직? 글쎄요, 밖에 나가보지 않아가지고 지금 해가 떠오르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강릉 쪽 어떨까요? 강릉에 가면 조금쯤은 밝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강릉 나와주세요. 네, 강릉입니다. 아, 먼저 서울에서 강릉 7178번을 찾으신 분은 다시 전화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릉 7322번 강기영 씨, 운이라고도 합니다. 오빠 강대영 씨, 동생 만영 씨를 찾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봉화군 법전면 소주거리 고향인데 봉화군 도천에서 헤어졌습니다. 오빠가 의영군에 끌려가다가 부상을 당해서 이마에 상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구리에 타날이 박힌 채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대장기를 했습니다. 강릉 7322번이었습니다. 7323번 임영섭 씨가 아버지 임경업 씨, 동생 경섭, 춘섭, 동섭, 복순 씨를 찾고 있습니다. 강원도 고성군 외근강면 양진이가 고향인데 경섭 씨는 쓰러가 공장에서 철공유를 했고 일사 후퇴전 한경북도 이원군 처항 조선소에서 철공유를 했고 형은 석공이었습니다. 강릉 7323번이었습니다. 7325번 조옥훈 씨가 아버지 조경달 씨, 언니 봉옥 씨, 작은아버지 세 명인데 이름을 모른다고 합니다. 고향은 강원도 양양군 포천리인데 6.25 후 언니는 공군 장교집에 식모로 갔습니다. 아버지는 강릉 견소동으로 조옥분 씨를 수양딸로 죽어갔다고 합니다. 강릉 7325번이었습니다. 강릉 7326번 이영호 씨가 사촌동생 이명호 씨를 찾고 있습니다. 근호 씨는 돌아갔다고 합니다. 박성중 씨 따님 박춘화 씨도 함께 찾고 있습니다. 평남 성천군 성천면 상부리 환동이 고향인데 일사 후퇴 시 함포에서 헤어졌습니다. 지난 6월 30일 서울 400번이 흥보아 씨가 찾는 홍보아 씨가 찾는 방송을 봤다고 합니다. 다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 7326번이었습니다. 7327번 박옥순 씨가 딸 이근자 씨, 조카 이경순 씨, 이정길 씨, 순옥 씨 그리고 딸 이근옥 씨를 찾고 있습니다. 함경남도 정평이 고향인데 일사 후퇴 때 원산에서 큰아버지 마차의 아들 다섯 명을 태우고 고성 장전까지 왔다가 헤어졌다고 합니다. 강릉 7327번이었습니다. 7328번 이복순 씨가 여동생 이복난 씨, 봉산 씨, 남동생 이정수 씨, 정태 씨를 찾고 있습니다. 함경북도 성진 씨가 고향인데 6.25 전 혼자 서울로 올라와 그 후 소식이 없다고 합니다. 강릉 7328번이었습니다. 7329번 박춘시 씨가 조카 박명근 씨를 찾고 있습니다. 함경남도 정평군 고산면 풍서리가 고향인데 경기도 광주군 실천면 곤지암에서 피난 당시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함께 왔다가 조카와 친구가 먼저 석방됐다고 합니다. 강릉 7329번이었습니다. 7330번 박우순 씨가 아버지 박한호 씨, 어머니 이름은 모른다고 합니다. 언니 박얼순 씨, 동생 삼순 씨를 찾고 있습니다. 충남 논산이 고향인데 박우순 씨가 횡성으로 수양딸로 갔습니다. 당시 논산 하숙집을 했다고 합니다. 강릉 7330번이었습니다. 강릉 7331번 우창재 씨가 부모 이름은 모르고 동생 우춘봉 씨를 찾고 있습니다. 고향이 경남 울산시 남부지방인데 유교 당시 가출해서 아버님은 군속근무, 집 근처의 연못에서 연꽃이 있었다고 하는데 부친께 도시락 갖다 드린 후 기억이 있다고 합니다. 강릉 7331번이었습니다. 강릉 7332번 전중실 씨가 여동생 전성실 씨, 옥실 씨를 찾고 있습니다. 강원도 통천군 학일면이 고향인데 전옥실 씨는 8.15 당시 함경북도 청진항에서 남편과 배편으로 월남했는데 성실 씨는 원산시에서 작별했고 부친은 전만규 씨라고 합니다. 강릉 7332번이었습니다. 강릉 7335번 전식 씨가 아버지 전승현 씨, 형 청택 씨, 누나 학자 씨, 영자 씨, 동생 봉자 씨, 전택 씨, 조카 공정길 씨, 정복 씨를 찾고 있습니다. 고향이 평북 정준대, 어려서 평양에서 살다가 일사 후퇴 피난 시 헤어졌습니다. 강릉 7335번이었습니다. 7336번 박얌전 씨가 여동생 박영애 씨, 여동생 주용천 씨, 조카 주부자 씨를 찾고 있습니다. 고향이 함남 원산시 문월리인데 6.25 전 주영천 씨 안변 탁골 석전공업소에 근무했다고 합니다. 언니 박얌전은 원산 갈마리에 살았습니다.
박영예 씨는 언니 집에 왔다가 서울로 간 후 소식이 없다고 합니다. 강릉 7336번이었습니다. 강릉 7337번 김순여 씨가 아버지 김길봉 씨, 동생 김순덕 씨, 동생 김종구, 동생 김종수, 김순자 씨를 찾고 있습니다. 강원도 고성군 고성읍 진동리가 고향인데 6.25 피난 때 헤어졌습니다. 강릉 7337번이었습니다. 강릉 7339번 신도혜 씨가 외삼촌 민유식 씨, 찬식 씨를 찾고 있습니다. 황해도 평산군 서방면 봉동리가 고향인데 일사후퇴 씨 대구에서 월배로 가는 도로상에서 만났다 헤어졌습니다. 강릉 7339번이었습니다. 7340번 이상주 씨가 형 이상기, 이상환, 이상채, 형수 조카 이름 모름, 평북 신의주 마진동 교회 앞에서 헤어졌다고 합니다. 6.25 때 대구 달성공원 앞에서 살았는데 그 당시 이상주 씨는 헌병했고 차량 고장으로 공장 형님 집에서 점심 먹고 헤어진 뒤 소식이 없습니다. 강릉 7340번이었습니다. 강릉 7341번 최정부 씨가 일본 이름은 마사오입니다. 누님 최상남 씨 남이꼬를 찾고 있습니다. 강릉 성덕면 자열리가 고향인데 해방 전 일본 오사카에서 살다가 해방 후 귀국했습니다. 누나는 뒤따라 귀국한다고 했는데 그 후 소식이 없다고 합니다. 강릉 7341번이었습니다. 7342번 이우연 씨가 부모 고모 동생 전부 이름은 모릅니다. 고향이 충남 청산인데 청산에서 부모와 헤어지고 대전 기처역 앞에서 식당에서 고모 동생과 이별한 후 소식이 없습니다. 강릉 7342번이었습니다. 7343번 김성호 씨가 아버지 김영석 씨, 어머니 박의환 씨를 찾고 있고 누나 김성덕 씨, 형 김성택 씨, 김성만 씨, 동생 김성진 씨, 김성민 씨, 여동생 김성실 씨, 외삼촌 박벽환 씨, 동생 박찬준 씨를 찾고 있습니다. 평남 강서군 증산면 취룡리 고향인데 피난 중 대동강변서 헤어졌습니다. 엄마가 성호에게 가족사진 주머니에 넣어주고 나왔는데 헤어졌습니다. 보도본부 24시에 방송이 나간 적이 있다고 합니다. 강릉 7343번이었습니다. 7344번 장수일 씨가 동생 장선빈 씨, 언니 장복근 씨, 외손녀 김순길 씨, 딸 김덕수 씨를 찾고 있습니다. 함남 안변군 왕사면 신성리 남산역 앞이 고향인데 6.25 전에 월남할 때 헤어졌습니다. 장선빈 동생은 왼쪽 다리에 약간 좋은다고 합니다. 강릉 7344번이었습니다. 7345번 이관영 씨가 삼촌 이용일 씨, 형 이관수 씨, 사촌 여동생 이정자 씨, 매형 전정열 씨, 정일원 씨를 찾고 있습니다. 경기도 개성시 더감동이 고향인데 삼촌은 강원도 철원에서 과자 공장 하다가 해방 후 경기도 개성에서 과자 공장을 경영했다고 합니다. 일사후퇴 시 군용 트럭을 타고 월남을 했습니다. 강릉 7345번이었습니다. 7346번 홍신일 씨가 형부 변진영 씨, 조카 변창숙 씨를 찾고 있습니다. 황해도 사리원이 고향인데 형부는 전매청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일사후퇴 때 사리원에서 헤어진 후 대전에서 보았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강릉 7346번이었습니다. 7347번 이갑출 씨가 딸을 찾고 있습니다. 임순자 씨 아래 인니가 반 나갔다고 하는데 강원도 춘성군 부사원이 고향입니다. 춘천시 우도동에 살 때 아버지가 서울 마포 유은 씨 집에 보낸 후 소식을 모른다고 합니다. 춘천 학곡리에서 살았는데 한번 왔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강릉 7347번이었습니다. 7348번 김학기 씨, 아버지 김태호 씨가 형 김용기 씨를 찾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자홍 자월리가 고향인데 전남 자흥 순포에서 헤어졌습니다. 7348번 강릉이었습니다. 7349번 서은도 씨가 동생 서해도 씨, 서춘도 씨, 조카 서성만 씨, 서석근 씨, 서석순 씨를 찾고 있습니다. 대구시 달성 남산전이 고향인데 6.25 전 부산에서 만났다가 6.25 후에 영동 사각에서 다시 만났다 헤어졌습니다. 강릉 7349번이었습니다. 7352번 형 박광민 씨가 남동생 박덕민 씨, 조호식 씨, 김순희 씨를 찾고 있습니다. 고향은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봉포리가 고향인데 일사후퇴 후 강릉 포남동에서 김순희 부부가 동생 3살 때 경상도 지역으로 데려갔다고 합니다. 강릉 7352번이었습니다. 7353번 이명선 씨가
유기여자 누나와 매부는 철원에서 사셨는데 여동생과 일사후퇴 때 헤어졌습니다. 누나 이명순 씨, 매부 김성함 씨, 여동생 이명숙 씨, 조카 김정응 씨를 찾고 있습니다. 고향은 함경남도 문천군 문성면 옥평리가 고향입니다. 강릉 7353번이었습니다. 7354번 김충혜 씨가 아버지 김기련 씨, 어머니 최순복 씨, 여동생 김최순 씨를 찾고 있는데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함경남도 함주군 동천면 상동 흥리가 고향인데 일사후퇴 때 먼저 피난 후 5년 후에 강릉에 오빠를 만나러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강릉 7354번이었습니다. 7355번 김순남 씨가 여동생 김분남 씨를 찾고 있습니다. 강원도 명주군 연곡면 퇴곡리가 고향인데 유교 당시 창원에서 살다가 사천에 있는 친척집으로 수양 떠러러 갔습니다. 어머님 얼굴이 얽고 곰배팔이라고 합니다. 7355번이 강릉이었습니다. 7356번 박세현 씨가 김옥선 씨를 찾고 있습니다. 인제군 북면 오량리가 고향인데 전 거주지는 양구군 남면 상수내이가 전 거주지입니다. 유교 사변과 함께 서울 용산구 후암동에서 양녀로 간 후 현재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눈아래 점이 있습니다. 강릉 7356번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릉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 방송은요 네. KBS 제1텔레비전과 제1라디오에서 동시에 방송을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저녁 7시까지 계속되겠습니다. 네. 잠 안 오세요? 저요? 잘 수죠. 지금 이 시간에 졸릴 수가 없죠. 그렇죠? 이 긴장된 네. 순간인데요. 네. 하품도 못하겠네요. 아, 죄송합니다. 네. 네, 청주 방송으로 가겠습니다. 청주 나와주세요. 네, 청주입니다. 청주 6473번입니다. 박홍상 씨, 박형상 씨가 동생 박영수 씨, 별명 국순예 씨, 아버지 박동술 씨를 찾습니다. 고향은 평남 맹산면 수정리, 일사후퇴 때 평양에서 헤어졌습니다. 청주 6474번 전순영 씨, 동생 전순재, 순임 순복, 순옥, 해악. 개풍군 북면 정권리에서 살다가 유교사변으로 가족과 함께 헤어졌고 동생 전순재는 서울에서 살았다는 소식이 있음. 청주 6483번 아버님 우기봉 씨, 어머님 김순희 씨, 동생 우용학, 우옥순. 찾는분은 아들 우용수 씨를 찾습니다. 고향은 경북 문경읍 상리 면사무소 옆이며 유교 당시 19살로 충주 농업중학교에 다녔고 국군과 같이 보초를 서다가 남하를 했으며 낙동강에서 본 사람이 있다고 적혔습니다. 그리고 청주 6476번 박용환 씨, 오빠 박용삼 씨, 동생 박용건 씨를 찾습니다. 황해도 곡산 음중면이 고향입니다. 청주 6477번 장덕순 씨, 어머니 최월생 씨, 누님 장봉녀 씨, 동생 장금녀, 장용녀 씨를 찾습니다. 고향은 황해도 사리원 구천입니다. 청주 6485번 딸 임정혁, 임은혁, 임규빈, 동생 임덕희, 정희 씨, 정빈 씨가 찾는 사람은 아버님 임웅빈 씨입니다. 57세 정도로 본적은 충남 천안시 성황동 육군제 792부대에 있었다고 하는데 일사후퇴 때 군인이었고 휴가를 다녀간 뒤에 소식이 없습니다. 청주 6571번 영주 씨가 동생 끝주 씨를 찾습니다. 포항 구룡포에 살다가 어머니와 같이 외갓집에 갔다가 헤어졌다고 합니다. 6480번입니다. 남동생 김수봉 씨, 여동생 김순남 씨가 누나 순덕 씨를 찾고 있습니다. 고향은 경북 영주군 풍기면이고 6.25 사변 전에 16살이던 누나 김순덕 씨와 충주에서 헤어지셨습니다. 6480번이었습니다. 6481번 누나 석중일 씨가 친정동생 형기 씨, 형철 씨, 사촌 석현산 형찬 씨를 찾고 계십니다. 강원도 평간군 복계리에 살다가 일사후퇴 시 헤어졌습니다. 6481번이었습니다. 6482번 아들 이영식 씨가 부친을 찾고 계시는데 성함을 잘 모르십니다. 정 씨라고만 하시네요. 6.25 동란 이듬해 어머니는 대구에서 양장점을 경영하셨고 아버지는 행방불명 됐는데 공주에 산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본적은 경북 경주입니다. 6482번이었습니다. 6478번 손인 씨가 동생 손이봉 씨, 손성철 씨, 조카 손병수 씨, 또 여동생 이윤옥 씨를 찾고 계십니다. 대구에서 출생하셨고요. 8살 때 만주 봉천에서 이 가족들과 헤어지셨는데요. 동생 손이봉 씨가 봉천에서 대구 친척집으로 양자를 갔습니다. 6478번이었습니다. 6484번 이영애 씨가 오빠 이태규 씨, 이종사촌 이신권 씨, 봉건 씨, 윤세 씨를 찾고 계십니다. 고향은 황해도 송악은 풍춘읍 성아리고 6.25 사변 때 목포로 피난 와서 이영애 씨가 군산으로 간 후에 헤어지셨습니다. 6484번이었습니다. 6475번 고향의 평남 강동군인 한병아 씨가 아들과 딸 이름은 모르십니다.
찾고 계시고요. 또 조카 한성규 씨를 찾고 계십니다. 8.15 해방 후에 헤어졌는데 대전 작은아버지 집에 다녀갔고요. 한성규 씨가요. 그리고 서울 오류동에서 살다가 속초로 갔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6475번이었습니다. 네, 6479번 정순호 씨는 부모와 형제 이름을 모릅니다. 고향 충북 영동군 양강면 양복골. 모친은 6.25 때 다리에서 폭격 사망했고 부친이 나를 군사지역에 놓고 남아한 후에 소식이 없었다고 합니다. 영동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청주 6486번 손만길 씨, 박옥순 씨가 아버님 박광택 씨를 찾습니다. 6.25 때 피난 와서 가평에서 살다가 양지를 거쳐 매몰모루에서 살다가 안성서 헤어진 후에 소식이 없습니다. 6486번이었습니다. 청주 6487번 김옥순 씨, 사촌언니 김학자 씨, 작은언니 김춘자 씨를 찾습니다. 강원도 평강군 이봉리 나루터에서 살다가 6.25 사변 때 헤어졌으며 인천 산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청주 6488번 김양숙 씨는 아버님 김복수 씨, 어머님 임 씨를 찾습니다. 6살 때 양유로 갔었다고요. 청주 6489번 이동환 씨, 아버님 이종익 씨, 어머님 원부전 씨, 처 배용례 씨, 딸 이명선 씨, 동생 이동찬, 이화순, 이동빈, 이동호 씨를 찾습니다. 황해도 신계군 신계면 휘동리에 살다가 6.25 때 월남 후에 천은 인천에서 한번 만난 후 소식이 없다고 그럽니다. 청주 6490번 김창식 씨, 어머님 곽준순 씨, 동생 김창례 씨, 외삼촌 곽준식 씨, 곽준빙 씨를 찾습니다. 경기도 이천 율면 안부레미에서 살았습니다. 청주 6589번 김홍려 씨, 정원근 씨, 정성근 씨가 아버님 정이용 씨, 작은아버님 정리복 씨, 외삼촌 김영수 씨, 이모 김옥석 씨를 찾습니다. 아버지, 작은아버지는 6.25 때 행방불명됐고 외삼촌은 지리산 공비톱을 간 후에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6325번입니다. 최동훈 씨가 형님 동문 씨, 동생 동한 씨, 또 동빈 씨를 찾고 계십니다. 일사후퇴 때 평양에서 형님과 동생과 헤어지셨는데요. 평양 남산동에서 부친 최윤호 씨가 회춘 한약방을 경영하셨다고 합니다. 6325번이었습니다. 6612번 윤필옥 씨가 아버지 윤택선 씨, 언니 봉여 씨, 동생 개옥 씨, 윤기원 씨, 이모 김 씨를 찾고 계십니다. 함경도 여흥군 횡천면에서 거주했고 평양 친척집에 갔다가 일사후퇴 때 피난해서 남으로 내려왔다고 하는데요. 이모는 함경남도 맹산에서 살았었다고 합니다. 6612번이었습니다. 6587번 이광희 씨가 어머니 성함을 모르시는데 어머니와 형 이준희 씨를 찾고 계십니다. 일사후퇴 당시에 어머니가 형과 같이 강원 춘천 애민보육원에 맡긴 후에 헤어지셨습니다. 형과는 원주 자신보육원에서 헤어지셨습니다. 6587번이었습니다. 6599번 전기주 씨가 매형 강응실 씨, 생질 강봉학 씨, 매형 김봉아 씨, 누님 정향화 씨, 이화 씨, 그리고 아버님 전승국 씨, 어머님 이승수 씨를 찾고 계십니다. 일사후퇴 때 평남 제동에서 헤어지셨고요. 매형 김봉아 씨는 월남에서 서울 최신국에 근무했습니다. 고향은 평안남도 덕천군 덕천면 무릉리 배양동입니다. 6599번이었습니다. 6620번 오빠 김대경 씨, 대수 씨, 대성 씨가 여동생 김수경 씨를 찾고 계십니다. 대전 대동에 있는 할아버지 집에 살 때 당시 9살인 수경 씨가 엄마를 찾는다고 집을 나가고 헤어지셨습니다. 6620번이었습니다. 6514번 오빠 최영선 씨가 여동생 옥선 씨, 문자 씨, 부자 씨를 찾고 계십니다. 한남 흥원군 삼호면이 고향이시고 아버지는 최치균 씨인데 돌아가셨습니다. 동생 옥선 씨가 일사후퇴 때 이웃 아줌마 홍원서 월남하셨고요. 문자 부자 씨는 8.15 후에 만주에서 어머니 고향인 금산 논산에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월남하셨습니다. 6514번이었습니다. 청주 6580번 김옥녀 씨, 오빠 김석범 씨, 김석영 씨, 조카 김성락 씨, 형부 김복동 씨를 찾습니다. 고향은 강원도 양구군 수이면 청성 인재로 출가 후 8.15 해방 후에 38선으로 소식이 끊어졌다고 합니다. 청주 6491번 김정선화 씨, 유재순 씨, 여동생 정금전 씨가 아들 정대섭 씨를 찾습니다. 6.25 당시 군인으로 53년 5월까지 서신 왕래가 있었는데 그 후 실종이 됐다고 합니다. 고향은 강원도 횡성군입니다. 청주 6510번 최만석 씨, 아버님 최재열 씨, 어머님 박현녀 씨, 숙부 최재훈 씨, 사촌 최강석, 최효석, 육촌 최원석 씨를 찾습니다. 일사후퇴 시 평양시 용리에서 개성까지 일주일 예정 이별하고 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6519번 김옥현 씨, 형제 김만태 씨, 김만길 씨, 김만철 씨, 김금옥 씨,
김옥이 김옥순 씨를 찾습니다. 해방 후 강원도 평강군 평강면 동별리에서 취직차 서울에 왔다가 헤어졌습니다. 청주 6536번 고모 홍명자 씨가 조카 홍승표 씨를 찾습니다. 6.25 이후 경기도 용머리 장터에 살 때 작은 할아버지가 아들 순각을 데리고 가려고 승표는 죽산에 사는 두 노인이 수양아들로 삼았습니다. 6569번 원영 씨, 딸 원춘자, 아들 원능연, 형님 원무초, 사촌 원종기 씨를 찾습니다. 본적은 황해도 황주군 천주면 경천이 원촌입니다. 일사후퇴 때 서울 서대문에서 헤어졌습니다. 청주 6639번 누님 이유분 씨가 동생 이광호 씨를 찾습니다. 서울서 6.25 때 차수리를 거부하자 이튿날 새벽 4시경 인민군에게 끌려간 후에 소식이 없다고 합니다. 본적은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면 모종골입니다. 6584번입니다. 허흥록 씨가 딸 허정옥 씨, 정복 씨, 또 처홍복남 씨를 찾고 계십니다. 6.25 사변 당시에 김박사 사인 배상을 따라서 대구로 피난 간 후에 소식이 없는데요. 딸 얼굴에 마마 자국이 있다고 합니다. 6584번이었습니다. 6625번 김명훈 씨, 규학 씨가 아버님 김명수 씨, 어머니 이옥순 씨, 사돈 만수 씨, 해동 씨, 해오 씨, 해관 씨, 난조 복순 씨를 찾고 계십니다. 고향이 강원도 화천군 화천면 수상리 감옥 문바우꿀이라고 합니다. 6625번이었습니다. 6628번 이윤왕 씨가 아버님 이지병, 어머니 이춘월 씨, 동생 이윤복 씨를 찾고 계십니다. 평북 영변군 태평면 관아리가 고향이시고 6.25 때 평남 개천에서 국군의 짐을 나르다가 헤어지셨습니다. 6628번이었습니다. 6642번 최원섭 씨가 동생 순자 씨를 찾고 계십니다.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강림리 등차지에 살다가 6.25 사변으로 부모님 할 할머니를 잃고 남매만 살았는데 동네 분들이 원주 제1고아원에 맡겼다고 하는데요. 그 후에 그 원섭 씨가 먼저 고아원을 나왔다고 합니다. 6642번이었습니다. 6646번 김용삼 씨, 용서 씨가 외삼촌 허병년 씨, 허병률 씨, 외사촌 허문찬 씨를 찾고 계십니다. 평북 의주군 송장면이 고향이시고 해방 직후에 소식이 없습니다. 6646번이었습니다. 6647번 김정수 씨가 형 평수 씨를 찾고 계십니다. 34년 전에 형이 부산 수정동에 있는 성하원에 동생 김정수 씨를 데려다주고 훈 후에 그 후에 행방을 모릅니다. 6647번이었습니다. 청주 6592번 현종식 씨, 부친 현영균 씨, 누님 현정화 씨, 형님 현정범 씨, 여동생 종길옥순, 남동생 종세 씨를 찾습니다. 일사후퇴 때 청천강에서 헤어졌고 큰 누님은 장신의 집으로 출가, 아들 이름이 장창선이라고 한다고요. 고향은 평북 박천군 동남면입니다. 6592번이었습니다. 청주 6651번 오순군 씨, 부 오성영, 모 구홍영, 누님 오또분, 형님 오광근, 동생 오준근, 오향근, 여동생 오태근, 육촌형 오문근, 오천만 씨를 찾습니다. 고향은 황해도 벽성군 미을면 동월이었습니다. 청주 6651번이었습니다. 네네, 네. 지금까지 청주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번에 또 새로 마련된 노래 한 곡을 선사하겠습니다. 네, 서른도 씨의 잃어버린 30년 잠시 들어보시죠. 이제라도 다시 만나서 못다
고향 이름 이 신세를 서러워하며 그 얼마나 울었던가요. 우리 남매 이제라도 다시 만나서 못다한 척 봅니다. 네, 지금 어린 자녀를 두신 30대 조금 넘으신 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한 3일쯤만 집을 나가서 소식이 없다고 한다고 할 때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맞습니다. 하물며 30년인데요. 네. 네.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거죠. 네네. 네. 이번에는요 춘천 방송하고 청주 방송을 동시에 좀 연결을 해봐야 네. 되겠어요. 춘천 먼저 나와주시죠. 네, 춘천. 네, 춘천입니다. 네, 청주 나와주세요. 네, 청주입니다. 네, 춘천과 청주에서 뭐 좋은 소식 있습니까? 네, 춘천에서 방송하셨는데 네. 그 내용을 보고 그 바로 저 방송한 분이 내 동생이다. 네. 해가지고 지금 앉아 계십니다. 네, 청주 네. 방송 나와주세요. 네, 청주입니다. 네, 청주 방송. 네, 청주예요. 네. 말씀 나누시게 좀 해주세요. 네, 네, 지금 춘천에 저 그림 얼굴이 보이고 있는데요. 네. 이광희 씨가 지금 이곳에 계시거든요. 네. 조금 전에 방송을 했는데요. 네. 형제 씨는 이준희 씨가 지금 춘천에 나와 계신데 지금 보이시죠? 네, 확인해 보세요. 비슷한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가족 관계라든지 헤어지게 된 동기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청주 여보세요? 방송. 네네. 여보세요. 저기 고향이 어디신가요? 아 강원도 춘성군 저 춘성군 신동 저 뭐 사북면 신포리입니다. 예, 그러세요. 예. 저 어머니께서 저기 치아가 어떻게 생기셨는지 아시겠어요? 어머니 치아가 이 대문이 이렇게 문이 너, 이 앞에 이가 넓죽하죠. 네, 넓죽하고 또 그 앞에 뭐 있을 텐데. 아, 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그리고 저기 제일 첫 번에 어머니가 저기 어디다가 갖다 놓으셨나요? 춘천 과원에다가. 예. 춘천 과원에다가 갖다 맡기고 한 5일 있다가 와 데려간다고 갖다 맡겼죠 우리 두 형제를. 예. 그랬다가. 예. 이따가 원주 과원으로 실려 나갔죠 우리 두 형제가. 예예. 예. 그래가지고 예. 이따가 내가 뭐야 춘천이 수복되었다고 그래가지고 동생을 두고서 내가 나왔지. 예 맞습니다. 예. 이름 생각나나요? 저기 동생 이름을 아시겠어요? 이광희. 예. 혹시 아버님 성함은요? 아시겠어요? 어? 과원 이름. 과원 이름 사신보위원 원주 태장동. 예. 맞지? 맞아요. 예. 네. 예. 똑같다.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어떻게 지냈느냐고? 네. 형하고 헤어지셔서. 형하고 헤어져가지고 이제 저도 고아원에서 나왔지요. 나와가지고서 여러 군데 다니면서 기술 배워가지고 지금 그냥 식구하고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게 몇 살 때 널 헤어지신 겁니까? 글쎄 내가 10살 때 계약을 하고 기억에 10살 때 같아. 형님하고 말씀 좀 나눠보세요. 동생분은 8살 때겠죠. 형님. 예. 네. 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 이제 만나야지요. 내가 내려갈게. 그러면 이준희 씨. 시방 곧 내려간다고. 일로 오실래요? 어. 청주로 오시겠어요? 어. KBS 네. 방송국으로 오세요. 어. 기다리겠습니다. 그래, 조카 딸하고 같이 가마. 그래. 네, 춘천 방송 해 주신 형님. 네, 저 춘천 방송. 여보세요. 춘천 방송. 네, 춘천인데요. 네, 저 형님에게 잠깐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참 30년 세월이 이렇게 무심할 수가 없어요. 네. 이렇게 뵈니까요. 동생한테 미안하다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모든 것이 네. 내 작은 할아버지를 와서 찾았는데 네. 작은 할아버지가 그거를 이루어 줬어야 되는데 네. 이루어 주지 못하고 내가 이리저리 내 정말
정말 아는 말로 목근형이 보두청입니다. 네, 이렇게 네, 굴러댕기다 보니 생활하시다 보면 아무래도 네. 그러셨죠. 네. 네. 저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네. 네. 형제가 만나셨군요. 춘천과 청주에서 형제가 네. 만나셨습니다. 네. 생활을 하시다 보면은요. 그럼요. 참 찾으신 데는 게 그렇게 또 쉽지가 않았었지요. 네. 이제 조금 이제 안정이 되셔서 찾으실 때는 그런 말씀이세요. 네. 네. 이번엔 저 대구 방송국으로 가죠. 네. 대구 방송국. 네, 대구입니다. 네. 대구 391번. 아버지 김창혜 씨 그리고 누나 김현숙 씨가 아들 김희욱 씨를 찾고 있습니다. 대구 남구 비산 1동 날미에서 이별했고 이모집이 영천에서 과수원을 했다고 합니다. 대구 391번이었습니다. 다음 대구 387번 곽춘화 씨 곽순혜 씨가 사촌 오빠 곽춘식 씨를 찾고 있습니다. 본적은 황해도 창현면 독재리입니다. 유교 당시 백령도에서 1년 살다가 목포행 배를 탄 후에 헤어졌다고 합니다. 대구 387번이었습니다. 다음 대구 388번 배형순 씨가 딸 박금여 씨를 찾습니다. 아들 박성복 또는 이기다라고 불렀으며 나이는 35살가량 헤어질 당시에 포천에서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대구 388번이었습니다. 대구 393번 어머니 송복자 씨가 외아들 정철주 씨를 찾고 있습니다. 7살 때 아버지 따라 나가 잃어버렸습니다. 후암동 영락보린원에서 8살에서 18살까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대구 393번이었습니다. 다음 대구 394번 양학성 씨 아버지 양덕봉 씨 어머니 김금준 씨 누님 양순의 학석 그리고 외숙 김순관 씨를 찾습니다. 경기도 개성에서 일사 후퇴 당시에 헤어졌고 누님과 동생은 서울 과수원에서 누가 목격했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구 394번이었습니다. 대구 354번 곽영순 씨가 남동생 곽영옥 씨를 찾습니다. 사변 전 어머니와 큰 누나는 사망했고 작은 아버지는 다리가 불구고 그리고 전남 나주에서 누나는 식모살이를 했고 동생은 가구공장 머슴살이 도중에 누나와 이별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동생의 나이는 9살, 누나는 13살이었다고 합니다. 대구 354번이었습니다. 대구 396번 기억고 씨가 동생 신계로 한국 이름으로는 신한대 씨라고 합니다. 여동생 김숙자 씨 일본 이름은 다케꼬입니다. 6.25 때 큰언니 하루모와 부산에서 헤어졌고 일본에서 나와 어머니는 포항 도립병원에서 별세하셨다고 합니다. 대구 396번이었습니다. 대구 397번 박규수 씨가 삼촌 박리대 사촌 오빠 규환 규호 규섭 씨를 찾습니다. 삼촌은 서울 화기동에 살았고 6.25 이후에 헤어졌고 사촌 오빠는 대구에서 연락이 한번 있었다고 합니다. 대구 397번이었습니다. 다음 대구 420번 김명순 씨가 여동생 김명심 명남 그리고 어머니 최복순 씨 외삼촌 최동숙 씨를 찾습니다. 전북 익산군에서 만주 오브락에서 살다가 소식이 끊겼다고 합니다. 대구 420번이었습니다. 다음 대구 373번 독고성관 씨가 사촌형 독고익 일명 오지형 그리고 여동생 독고난 일명 실단이라고 부릅니다. 손자 독고봉문 씨를 찾습니다. 고향은 평북 의주군이고 사촌형과 손자는 해방 후에 월남 여동생은 사리원 방직 공장에 근무했었다고 합니다. 대구 373번이었습니다. 대구 357번 진영숙 씨가 아버지와 오빠 성명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6살 때 영등포 물레동 영생고아원에 아줌마가 데려다 준 후에 오빠와 이별했고 어머니는 사망했으며 아버지는 당시에 숯 굽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대구 357번이었습니다. 다음 대구 509번 어머니 도미자 씨 언니 배혜경 씨가 딸 배애경 씨 일명 배분화 씨를 찾습니다. 대구 내당국민학교를 다녔고 대구 서구 비산 4구 298-2번지가 당시 주소였다고 합니다. 대구 509번이었습니다. 대구 369번 김영덕 씨가 동생 김성덕 춘덕 순필 풍전 씨를 찾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김길수 어머니 어란이 씨를 찾습니다. 일사 후퇴에 단신 월남했고 고향은 황해도 평산군 안성면 송출이 홍수동이라고 합니다. 대구 369번이었습니다. 대구 392번 조원숙 씨가 삼촌 조성칠 오빠 조원복 올케 김현화 씨를 찾습니다. 본적은 평남군 평안남도 대동군 부산면 수산리 병호동이 고향이라고 합니다. 6.25 사변 때 월남 중 평양에서 헤어진 후 소식이 없습니다. 대구 392번이었습니다. 다음 대구 389번 딸 전순금 그리고 어머니 방후방 씨가 아들 전용성 딸 정금 씨를 찾습니다. 본적은 함경남도 북청군 신창면입니다. 해방 후 월남 당시 황해도 황주군 청계리 외하리에서 헤어졌다고 합니다. 대구 389번이었습니다. 다음 대구 594번 김영전 씨가 부인 노학실 장남 창권 경자 창식 창혜 씨가를 찾습니다. 순천읍 영흥상회 전방에서 1950년 12월 3일 날 헤어졌습니다. 고향은 평안남도 순천읍 관할이라고 합니다. 대구 594번이었습니다. 대구 401번
경남 충무가 고향인 아버지 정준효 씨가 아들 정동희, 딸 정동순 씨를 찾습니다. 경북 대구 산격동에서 정동화 씨는 헤어졌고 어머니 그리고 동순이는 서울에 살았고 엄마는 개성 사람이며 가슴에다 상의 특별 기장을 달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나이는 5살이었다고 합니다. 대구 401번이었습니다. 대구 460번 엄금옥 씨가 아버지 엄기석 씨 그리고 어머니 한병팔 씨 동생 엄치선 씨 삼선 귀선 순옥 씨를 찾습니다. 일사 후퇴 씨 흥남에서 헤어졌고 고향 흥남 신상리 부득가 큰 기와집이 고향이라고 합니다. 대구 460번이었습니다. 대구 463번 김상철 씨가 누님 김복선 씨를 찾습니다. 어릴 때 이름은 선이라고 합니다. 또 모친 변 씨를 아울러 찾습니다. 전라도에서 아버님 별세 후에 거창군 의안골 큰 집에 오던 중에 김천에서 어머니와 헤어졌고 누님은 9살 때 대구로 수양 딸러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다리를 약간 저은다고 합니다. 대구 463번이었습니다. 대구 464번 김복희 씨가 아버지 김응삼 동생 재록 보길 그리고 이종사촌 홍창목 씨를 찾습니다. 본적은 황해도 황주군 주남면 내암리 어리골이라고 합니다. 8.15 해방 후에 월남했고 어머니는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대구 464번이었습니다. 다음 대구 465번 한노영 씨가 큰 조카 한상원 그리고 작은 조카 한상욱 씨를 찾습니다. 나오셔가지고 용미들에 대해 주셨다면서요? 엄마 맨 때리면 울지만 네, 지금 KBS 본관 중앙홀에서 자매가 만나셨습니다. 감동적인 만남이에요. 이 새벽에 찾아왔어요. 어, 삼촌 아니나. 삼촌은 몰라. 삼촌은 몰랐대잖아요. 삼촌 아니야. 엄마 연락이 지금 안 돼요. 지금 작은 집에서 연락이 왔어요. 내가 아주 못 찾으러 잡아가지고 가슴이 두방내지. 아이고 이것들아 이것들아. 네, 중앙홀에서 저 그분들 조금만 진정을 시켜주시고 말씀 좀 나누시죠. 어떤 사이세요? 이모. 아, 이모하고 조카가 만나셨군요. 어디서 헤어졌습니까? 용미도에서 헤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강화를 하신다고 이제 시집을 쫓아가셨고요. 용미도에서 내가 그냥 그래가지고 데리고 나왔어요. 예, 동생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제 먼저 나오시고요. 먹고 살 거 있어야죠. 그래서 나오게 되는데 시집을 보내라 그래서 시집을 예, 보냈더니 엄마가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거기서 이북에서 부가 다 그만 떨어지니까는 걔는 걔네는 먼저 그러니까 어머니 언니 됩니까? 네, 그 저희 큰 이모죠. 이제 오빠만 찾으면 되는데 오빠는 이제 저기 하고 그때 일상 그때 이제 나오셔가지고 아직 못 찾고요. 이모만 지금 찾으신 거예요. 어디서 해졌습니까? 용미도에서요. 우리 어머니는 빨갱이를 끌어다가 저는 그 아이는 빨갱이 새끼 빨리 가세요. 엄마 지금 용미도가 어디입니까? 네? 용미도가 어디예요? 용미도가 저기 이북에서 넘어오면 거기서 얼마 안 되는가 봐요. 거기서 섬이에요. 정말 섬인데요. 그때 북계 만행이 어땠다는 거 한번 얘기해 주세요. 말도 말아요. 우리는 그 빨개 쪽에 반동문자네 집이라고 그냥 몰수집이라고 빨개들이 다 와서 살고서는 현물세 내라고 배 다섯 마리를 지어내라고 그래서 그거구나고 찡일 절구다가 쪄갖고서는 손바닥이 찌부러떠서 말도 못했고. 당시 그러면 누구하고 네, 대구에서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구 465번 한노영 씨 큰 조카 한상원 작은 조카 상옥을 찾습니다. 6.25에 원산 괴리군 배치소에서 헤어졌고 주소는 평남 개천군 개천면 신송리 토성참부락이라고 합니다. 대구 465번이었습니다. 다음 대구 399번 고향이 연백입니다. 송병아 씨가 어머니 김금녀 여동생 송연순 연화 그리고 이종사촌 준배 준화
이복 동생 장남자 연옥양을 찾습니다. 6.25 당시 외할머니와 동생들은 고향 연안에 세워졌고 외삼촌 김성환 씨는 서울에서 만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대구 399번이었습니다. 다음 대구 400번 유영실 씨가 아버지 유사정 작고하셨다고 합니다. 오빠 호순, 언니는 나이를 모릅니다. 동생 찬실이 형부 양희섭, 조카 국찬실을 찾습니다. 본적은 평북 영변 북산원입니다. 6.25 사변 전 강원도로 월남해서 헤어졌다고 합니다. 대구 400번이었습니다. 다음 대구 402번 이경석 씨가 동생 이근석 또는 근식이라고도 합니다. 이분을 찾습니다. 6.25 당시 한 번 본 뒤에 수성교 부근 대구 수성교입니다. 고아원에서 헤어졌고 당시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아버지 형과 세 식구만 살았다고 합니다. 대구 402번이었습니다. 다음 대구 403번 김혜권 씨가 고모부 김영훈 씨, 아버지 김윤섭, 어머니 강흥점, 그리고 형 김규홍, 백부 김인섭 씨를 찾습니다. 출생지는 황해도 금천읍입니다. 백부와 외삼촌은 피난 당시 삼복왕산에서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대구 403번이었습니다. 다음 대구 404번 김인겸 씨가 형 김창겸, 동생 김학겸, 친구 신호경을 찾습니다. 함흥 운흥리에서 일사후퇴 때 월남하고 군에 입대해서 친구는 함흥에서 라디오점을 경영한 적이 있습니다. 형과 동생은 서울에서 한번 만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대구 404번이었습니다. 대구 405번 우성덕 씨가 누나 우순필 그리고 조카 장순창, 순조, 순복 씨를 찾습니다. 8.15 해방 전에 울진 후포리에서 헤어졌습니다. 대구 405번이었습니다. 다음 대구 408번 진철규 씨가 형 진의규 씨를 찾습니다. 6.25 때 대구 내당동에서 군에 입대한 후에 소식이 없다고 합니다. 대구 408번이었습니다. 대구 409번 김옥자 씨 이태원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김경선 씨, 어머니는 박옥분 씨, 여동생은 김도영 씨를 찾습니다. 여동생 김도영 씨의 얼굴에는 작은 흉터가 있다고 합니다. 대구 409번이었습니다. 다음 대구 438번 이옥순, 이성손, 이성철 씨가 형부 문종만 씨, 언니 안당엄마 그리고 언니 이복순 씨를 찾습니다. 8.15 당시 만주 목당강 연안연 녹도에서 이별을 했고 황해도 신막으로 피난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이신옥 씨, 엄마는 엄인수 씨입니다. 대구 438번이었습니다. 다음 대구 415번 강금자 씨가 오빠 강태식, 강수근 씨를 찾습니다. 6.25 당시 집을 나와 마산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왼쪽 배꼽 밑에 큰 흉터가 있습니다. 집 앞에 우물이 있고 그 뒤에 대나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대구 415번이었습니다. 다음 대구 419번 장훈정 씨가 누님 장순매 6.25 직전에 영주 소방서 옆에서 살았고 거기에서 헤어졌다고 합니다. 당시 고모 집이 술집을 경영했다고 합니다. 본적은 충북 단양군 대강면 방곡리라고 합니다. 대구 419번이었습니다. 대구 418번 김가연 씨가 부모 형제 전부 이름을 모릅니다. 6.25 직후에 당시 나이는 5-6세였습니다. 대전서 어머니와 헤어져서 아버지와 같이 울산에서 살다가 9살 때 아버지와도 헤어졌다고 합니다. 대구 418번이었습니다. 다음 대구 416번 박현조 씨와 현화 씨가 형 박현기 씨를 찾습니다. 일명 명조 씨라고도 불렀습니다. 동생은 박현수 씨입니다. 박현기 씨는 해방 직전 일본군 통역으로 만주에 간 후에 소식이 없습니다. 박현수 씨는 6.25 중에 대구에서 군에 입대한 후에 소식이 없습니다. 아버지 박재덕, 어머니는 김분현 씨라고 합니다. 대구 416번이었습니다. 다음 대구 414번 김순자 씨는 아버지 김재출 씨를 찾습니다. 삼촌은 이름을 모르고 동생 남자 여자 두 사람이 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일사후퇴 후에 수성교 근처 방천뚝 옆인 어느 고아원에 동생을 맡기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헤어지고 다시 소식이 없고 특징은 귀 뒤에 뼈가 조금 나왔다고 합니다. 고향은 서울 동대문인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 414번이었습니다. 다음 대구 413번 사진까지 붙여주셨습니다. 이칠성 씨가 평북 초산 출신입니다. 삼촌 고모 친지를 찾습니다만 나이 기타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승준, 어머니는 최달경, 그리고 해방 후에 월남에서 부모는 외가에서 사망하셨고 아버지는 만주 봉천에서 금광 기사로 근무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대구 413번 다음은 대구 412번입니다. 이영애 씨가 오빠 이영보 씨, 올케 김영자 씨를 찾습니다. 해방 전 만주 대련에서 살았고 해방 후에는 동대문구 숭인동에서 살았습니다. 6.25 때 행방불명됐고 고향은 평북 강계라고 알고 있습니다. 대구 412번이었습니다. 다음 대구 411번 박복금 씨가 여동생 박복남 씨를 찾습니다. 일명 박복길이라고도 했습니다. 본적은 함경남도 호원군
문중상리 그리고 해방 후에 형부 따라 월남했으며 형부는 이원호 씨, 언니는 박복금 씨라고 합니다. 대구 411번이었습니다. 다음 대구 410번 김영수 씨가 시동생 김용선, 생질 관숙 관옥 씨를 찾습니다. 6.25 때 월남을 했고 김재용, 김윤용 두 분은 공군 문관으로 근무했고 고향은 평남 대동군 시종면입니다. 대구 410번이었습니다. 앉아주시고 다음에 대구 456번 어머니 이위갑 씨, 오빠 이영호 씨가 여동생 이광자 씨를 찾습니다. 일명 미스코라고 했습니다. 9살 때 큰 집에서 상주 도로공사하는 집에 가서 6.25를 맞아서 거기서 헤어졌다고 합니다. 왼쪽에 연한 점이 있고 아버지는 일본에 살았다고 합니다. 대구 456번이었습니다. 다음 대구 421번 조카 주영화 씨와 그리고 모친 유복단 씨가 고모 주또상달 그리고 고종형 정태용 여동생 정순희 씨를 찾습니다. 사변 후에 부산서 군 입대를 했고 소식이 없고 고종형님은 당시 운전기사였다고 합니다. 대구 421번이었습니다. 아주 어릴 때 사진 붙여주셨습니다. 대구 425번 김복소 씨가 부모 성명을 모릅니다. 그리고 형제도 전혀 아무것을 알질 못합니다. 한 살에서 세 살 때부터 대구 청동 보육원에서 자랐고 자기 이름도 정확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대구 425번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대구 426번 주명식 씨가 부모를 찾습니다. 부모에 대한 여러 가지 김시댁에 가서 6.25 때 부산으로 피난을 갔던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오빠는 구연덕, 언니는 구분연, 그리고 언니는 구모연, 진련은 수은입니다. 동생 구끈연 씨를 찾습니다. 5살 때 초실부모했고 8살 때 구포다리에서 헤어졌다고 합니다. 본인의 이름도 기억을 못합니다. 427번 대구입니다. 대구 428번 이문근 씨. 아버지는 이국조 씨, 남동생 이유건, 그리고 여동생은 이영애 씨, 남동생 명건 씨도 있습니다. 6.25 때 황해도 벽성 대지 온통리에서 헤어졌습니다. 아버지는 황해도 옹진 용현 면사무소에 근무하셨습니다. 대구 428번이었습니다. 다음 대구 400. 네, 지금까지 대구 방송국이었습니다. 네, 다시 또 연결을 해드릴게요. 아직 네. 못하신 분들은요. 네. 이번에는요, 춘천 방송과 대전 방송을 동시에 연결하겠습니다. 또 먼저 기쁜 소식인가 보죠? 네, 대전부터 네. 나와주세요. 네, 대전에 최정혜 씨가 나와 계신데요. 네, 춘천에는요. 네, 방송한 김춘옥 씨가 네. 딸을 찾는다 그러는데요. 네. 따님이 나오신 거죠? 네네 그런데요 네. 이 최정혜라는 이름도요 네. 성도 이름도 확실하지가 않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 서로 네. 한번 말씀을 나눠보시죠. 네, 어머니가 네. 나오셨으니까 이제 확인하면 되겠군요. 아우 떨리세요. 떨리시죠. 말씀을 나눠보세요. 네. 차근차근요. 아니요 요 발톱, 발에 숭토가요 네. 어떻게 해서 생겼어요? 이 뭐 저 채통 같은 걸로 내다 때려서 뭐 그렇게 됐어요. 네, 채 밖으로 네. 집어 던져가지고 이 숭토가 생겼어요. 네. 엄마가 헤어질 때 얘기했어요. 그럼 헤어질 때 엄마가요, 딸이요, 딸이 그렇다고요. 글쎄, 제가 그렇다고요. 엄마가 나를 채 밖으로 던져가지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채 밖으로 던지들 안 했어요? 근데 엄지 발가락이 생겼습니까? 예. 네. 아니, 얼굴이가 아니래요. 아니요, 엄지 발가락이 생겼다는데요. 글쎄, 엄지 발가락이 생겼어도 우리 딸이 아니라고. 조금 더 말씀을 나눠보시죠. 저 이분께서 기억하시는 거를 계속 그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 되시는 분 조금 들어보세요. 김금녀 맞아요? 글쎄 아, 이름을 잘 몰라요. 모르는데. 아니래요 그럼. 혹시 저 대전 방송에 계시는 분이요? 그때 헤어질 때 그 사항 몇 개 몰라요. 고향이 아니, 어딘가는 아니. 기억나세요? 우리 딸은 제 이름 다 알아요. 아니 몰라요 저도. 아니 저기 그런 말이죠. 그 어머님 이름 기억나세요? 아버님 이름이나. 아니요 그런 기억도 없고요. 역전에서 아니, 헤어진 것밖에 기억이 없어요. 역전에서 헤어진 일이 없어요. 네네. 아, 춘천과 대전은 또 서로 연결을 전화를 하셔가지고요. 네. 전화를 아, 그러십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면 네, 좋겠어요. 네 좀 말씀 나눠야 되겠고요. 네. 그리고 대전에서 네네.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네. 잠깐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좀 연결을 해드리죠. 여기 좀 기다리는 분이 또 계시고요. 네. 네. 청주를 또 연결하겠습니다. 네, 청주 나와주세요. 네 청주입니다. 네 청주하고 네. 서울하고 연결을 해서요. 네. 또 이제 저 저희가 얘기하겠는데. 네 가족 관계를 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잠시 그러면은요 네. 뉴스를 전해드린 후에 네. 청주 방송을 다시 연결을 하겠습니다. 네, 기다려 주세요 조금만요. 네. 야, 아이고 송이다. 나는 지금 아파서. 순실인데요? 어? 순실이? 어. 그러면 순열이도 그래 순열이 누나 여기
있어. 저는 순녀? 순녀. 순녀도 있잖아요 또. 순녀 누나 대박. 순녀 누나다. 순녀야. 저. 저. 누가 우리 집에 있다 우리 집에. 고모 지금 저기 여기 왔단 말이야. 어떤 30년 세월 어찌할 곳 없는 이 몸 서러워하며 얼마나 울었던가요 우리 형제 이제라도 다시 만나서 못다 앉혀 나는데 어머님 아버님 그 어디에 계십니까 목매에게 불러봅니다 눈물 맺힌 30년 세월 고향 이름 이 신세를 서러워하며 그 얼마나 울었던가요 우리 남매 이제 다시 만나서 못다 한 척